오, 시작했네. 어, 시작했다. 그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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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데. 안 돼요? 뭐야? 뭐야? 시작이야! 오. 자, 이제 시작이야! 뭐? 됐어? 됐어? 어, 떴다. 건방와. 그럼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할까 그러면? 둘, 셋. 크랙더콘! 안녕하세요, 사이코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세 번째 보는 거죠. 뭐라고? 연속 3일째예요. 와, 진짜 멋있다. 어, 진짜 흘려드리네. 진짜 연속 3일째. 여러분 보고 싶어, 클로 보고 싶어서 왔어요. 저희 너무 보고 싶었다고요. 이야. 저희가 사실 태권 연습도 했고 밥도 먹고 후식을 먹으려던 참에 딱 들렸습니다. 아, 클로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 말이죠. 밖에 비도 많이 오니까 우산 꼭 챙기시고요. 지금 밖에 나갈 일이 있나? 그건 맞지. 그건 많이 오더라고. 아, 그건 맞지. 피가 진짜 너무 많이 와. 지금 이 시간에 밖에 나가지 마세요. 아니,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어, 치어리딩 연습한, 저번에도 누가 치어리딩 연습한다고 하셨는데 그분이신가? 힘들어 힘들어. 운동 다 했다. 어, 됐어. 힘들어. 지금 집 들어가는 중에 비 안 온다고요? 어? 어? 또? 벌써 그쳤나? 그러면 좋은 거죠. 그럼 그럼. 다행이네요. 근데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어요. 그치 그치 그치. 아, 그 비 있습니다. 쿨러가 사이버 보고 싶어서 흘리는 눈물이라고. 오오오 와우. 우리 눈물인데? 맞아요. 저희 너무 보고 싶어서. 병근님 어. 잘생겼네요. 게이터님 당신도요. 아니 내가 하는 말 말고 댓글 댓글. 아 팬님? 아 감사합니다. 잘생긴 게 최고죠. 야매추요? 야매추는 오늘은 뭔가 비빔밥 아니에요. 그 로제 찜닭이요. 네? 네? 와 좋다. 약간 필이 그거였어요. 어 잘생긴 사람 세 명이네요. 오 마이 갓. 아니 좋아요. 한 명, 두 명, 네 명. 네 명이요? 네 명. 네 명. 냉면? 냉면 먹고 싶다. 전 비빔냉면이요. 전 잘 물냉면에. 어. 케이타 오늘따라 배고파래. 배고파. 케이타 오늘따라 배고파 보여요. 나 너무 배고팠어. 밥을 먹었는데 더 배고프네. 송편이요? 송편은 이제 현빈이가 갖고 와서 송편을 먹었죠. 아 맞아요. 맛있었어요. 치킨. 피자. 치킨. 피자, 햄버거, 마카롱, 단게 먹고 싶다. 더원 써, 핸 써. 아, 땡큐. 어, 캐릭터 메리미. 어, 결혼 고백까지 봤어요, 여기. No. 야. 도원아, 우주폰으로 찍은 달 사진 있냐고? 아, 그거 도전을 하고 싶은데 아직 못했어요. 우주폰이 뭐야? 우주폰이 아! 아 그거네. 은하수. 우리가 사과하면은 거기는 우주인가 봐. 그럼요. 우리가 사과하면 거기는 우주야. 여기는 yes? 여기는 은하수. 여기는 약간 파인애플이라면 여기는 우리가 이 사과하면 다 같이 V 해달래. 네 그래 이건 하자. V 아! 아! 오케이! 이제 이해했어! 어. 뭔 소린가? 그러니까. 오, 여기도 청동번개 쳐요. 막 번쩍번쩍하더만. 제 배에서도 쳐요. 막 꿀꿀꿀꿀. 목걸이 귀엽다고요? 까와이.
감사합니다. 탐나는 목걸이긴 해요. 진주 목걸이네요. 잘 어울려. 최근에 기억한 일본어 있냐고. 최근에 기억한 일본어요? 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기억한 일본어? 뭐가 있을까요? 아,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 인형의 비하인드가 있어요. 제가 처음 이제 숙소 생활할 때 이제 아빠가 저한테 자기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하라고 사준 인형이 아빠. 아버님이요? 네, 그냥 아버님이라 생각하면 저희 아버님. 꼬끄란 게 자요? 그건 아니지만 힘들 때마다 약간 보고 자는. 저 23살이라고요. 아유, 그럴 수도 있죠. 어떻게 인형을 보면서 자요? 그러면 눈을 안 감아요? 눈 뜨고 자잖아요, 저희. 아, 눈 뜨고 자. 눈 뜨고 자요. 맞네. 네. 아, 그리고 내일 트랙리스트 공개되는구나. 와우.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게 좋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K-콘도 정말 많이 기대해 주세요. 저 진짜 열심히 연습하겠거든. 맞아요. 아주 이쁘죠? 이거 하트예요, 사실. 아니에요. 하트예요. 아니에요. 하트예요. 심장이에요. 심장이에요? 네. 하트인데. 맞아, 보이나? 오늘의 TMI 물어보신 데 있으신 분? TMI? 오늘 TMI요? 오늘 아이스 초코 마셨어요. 아이스 초코 마셨어요? 너는? 뭐 마셨어? 저요? 저는 요거트 스무디 마셨어요. 요거트 스무디. 전 사실 요거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장이 안 좋거든요. 가족 대대로 장이 안 좋아서 요거트는 전 안 맞습니다. 장? 예스. 장구? 북? 치고? 던기다 쿵 다발라 얼쑤! 뭐야? 갑툭튀하는 바퀴벌레인데 인사하면 나타나는 바퀴벌레. 차라리 인사하면서 나타나줬으면 좋겠어. 내가 바퀴벌레야. 네. 안녕 도하나? 안녕? 안녕 도하나? 그게 날 것 같은데 갑자기 저기 막 구석에서 중절모 딱 보여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딱 나타나면 둘 다 최악인데? 차라리 그렇게 예고하고 나타나면 안녕 케이타? 안녕 케이타? 그게 낫지 않아? 그치? 갑자기 여기서 막 아니 그니까 막 하면서 나오는 것보다 야 그니까 이러고 안녕? 안녕? 이렇게 나오는 거랑 우와! 이렇게 나오는 거랑 뭐가 좋아? 나는 이게 더 좋아? 싫어! 나도 이게 싫어! 그치? 이상해서 나중에 안 내 바퀴벌레가 갑자기 안녕하세요 하면서 나오면 좋을 것 같지 않나요? 동아리 같은 바퀴벌레는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아요. 안녕 안녕. 막 지팡이 줍고 나오면서 지팡이 왜 주는 거야? 만화 너무 많이 봤나? 많이 봤는데 추석인데 가족들한테 전화했냐고 물어보시는데 전화 다 하셨나요? 그럼요. 저는 맨날 전화합니다. 맞아요. 오늘 아버지랑 밥도 먹었다고요. 오, 저도 전화했습니다. 잘못해요. 도하나 밥 먹었어? 이게 뭐라고? 오늘 케이타 뭔가 청초하다고. 응? 좀 청순하대 오늘. 나? 응. 연습 끝나고 바로 머리 감고 와서 그런가? 그런 듯. 그랬대? 청순 캐릭터. 사이퍼 상황극 좋아한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상황극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아니! 그럴 순 없어. 그럴 순 없지. 왜 그래! 그럴 수도 있잖아. 내가 삼겹살을 먹자 했잖아! 미안. 내가 오해했네. 네가 언제 그랬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제가 잘못했어요. 이건 이 상황 쉽지 않아요. 어디로 가는 상황이야? 도하나 연기해라. 저도 연기하고 싶어요. 타니 형 옆에서 이렇게 살짝 살짝 그 연기하세요.
싸우지 말랬는데. 아니 윙크 되죠. 아잉? 윙크예요? 네. 와우. 나 지금 19살 같다고요? 오, 와우. 도모다치. 도모다치 친구야. 그럼 여자 타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 잠깐만 뭔 소리? 그래? 아니요? 여자 타임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아 그래? 저 여자 타임 하려고. 들리시죠? 오 이거 병근형 배사. 어 맞아 제 배사. 왜 아직 안 자냐고? 우리 클루가 보고 싶어서. 맞아요. VF 하고 있죠. 맞아요. 도보하니 김무열 선배님 닮으셨다고. 아, 맞아요. 많이 됐습니다. 네. 너무 영광이죠. 병순이 피자 보내줘야겠네. 피자 저희 좋아합니다. 맞아요. 한 판당 한 명 한 명당 한 판. 1인 1피자 저희 무조건 가능하죠. 평생 옷 공차 음식 공차. 저는 옷이요. 나도 옷. 예. 네. 평생 음식 공차 옷 공차? 뭐였지? 방금? 평생 음식 공짜 옷 공짜. 저는 음식이요. 왜요? 저는 옷에 그렇게 관심이 없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근데 요즘 좀 관심이 눈 떴잖아요 옷에. 네. 이쁜 옷도 많이 살고 하던데. 아, 그래요? 네. 형이 다 입혀준 거지. 형 형이. 아 그만큼 모델이 좋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입어. 네. 캐릭터는요? 뭐야? 평생 옷 공짜 대 음식 공짜. 너 옷이라고 그랬니? 옷입니다. 예. 방금 천도수를 입은 몰라. 소감? 한복 입은 소감? 아 저는 저 이제 중학교 때로 돌아온 것 같아서. 중학교 때. 나 되게 신기했어. 그러네. 캐릭터 한복을. 저는 뭔가 좀 단아해지는 느낌? 좀 저절로 공손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그쵸. 그쵸.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저 그 한복 입고. 이렇게 가만히 서 있다가 잠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절로 손이 이러고 있더라. 맞아 맞아. 한복 입어서 되게 좋았어요. 저 나중에 기모노 꼭 입어보고 싶어요. 이번 거. 아 저 저기. 뭐예요 그게? 기모노요. 아 아. 아. 이게 뭐라?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일본 네. 가서. 기모노 자본용으로 샀거든요. 네. 아 되게 편하더라고요. 아 진짜 편해? 네. 그래? 나 숨막혀 없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자본용으로 해서 이동만 아, 이렇게 있고 그래서 되게 편했어요. 예전에도 입어봤잖아. 아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 또 입었어요. 두 번째 두 번째죠 이번에 입은 게. 그때도 저 함께였죠. 아 그러네. 처음에 입었을 때도 도하리와 함께. 네. 모자 거꾸로 써서요. 괜찮아요? 아 나처럼? 오 약간 포켓보이 느낌 나네? 어 이거 나는데? 포켓몬이야? 포켓보이 떨어져야겠다! 야! 안 잡힐 거야. 나는 아니었나 봐. 어? 둘 다 그때보다 더 컸대요. 아 저도 그때 사진이랑 이번 사진이랑 한번 비교해봤거든요. 네. 아. 나는 뭐 다를 게 없던데. 아 그래요? 그래도 좀 더 더 성숙해진 느낌 나던데. 아니 그래? 얼굴이 더 작아졌어요. 맞아요. 없어져요 곧 있으면 이제. 아 진짜. 제가 대신 당겨 드릴게요.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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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서 볼 따고 당겨 보고 싶대. 5 4 3 2 1 땡. 오! 도안이 걸렸어. 걸렸어. 빨리 애기 5종 세트 보여드려.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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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 남은 거 같은데. 잉. 잉. 와, 너무 귀엽다. 오 마이 갓. 야. 아 닭 싸움 한 거 누가 이겼냐고요? 아 저요. 그냥 케이타 이겼습니다.
제가 조건대로 탈락했어요. 그거 보시면 저만 다리 내리고 있잖아요. 그거 제가 첫 번째로 탈락해서 그런 거예요. 손바닥으로 어깨 못 만지는 거 아니고? 와 여기서도 차이 나는 거 봐. 나는 어깨 만지려고 이러고 있는데 이런 거. 나는 아예 안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개성들이 다 나타나네. 못 만져? 만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어깨. 뭐지? 응? 안 만져주는 거? 뭐야? 이거 아니래. 그거 아니에요? 그럼 뭐? 뭐지? 어? 이건가 보네. 이거죠? 알겠지? 이거래. 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요? 저는 도깨비. 아 도깨비 진짜 너무 재밌어요. 아니 오징어 게임이 그렇게 재밌다던데. 너무 재밌어요. 아, 진짜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유튜브로 뜬 거 봤거든요. 나도 보고 싶어. 나 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 오늘 저랑 같이 볼래요? 오 좋아. 응. 자기 좀 딱 한 개씩 보고. 저는 그거 볼 시간에 애니발. 많이 보세요. 저 오징어 게임부터 빨리 정주행 달려요. 저 보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거 다 봐야 돼요. It's 아, 일단 진짜 그 드라마 도깨비 드라마 보고 코트에 빠져가지고 한동안 진짜 코트밖에 안 입었어. 아, 너무 멋있어. 멋있어. 아 오징어 게임 19세예요? 잔인합니다 좀. 아 그래요? 동안이 좀 성인 되고 나서 보세요. 청불이니까. 아 청불이에요? 청불일 거예요. 좀 잔인해요. 네. 네. 좀 많이 잔인해요. 지금 몇 월 달이지? 지금이 9월 달이죠. 11, 12. 4개월 뒤에 보세요. 남았네요. 4개월 뒤에 보세요. 그때 되면 네. 딴 거 괜찮을까요? 요즘 애니 뭐 보냐고 물어보시네. 저요? 저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5기 보고 있어요. 재밌는데. 내가 그때 정주행 꼭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맞아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미리 보려고요. 미리 보고 후기 좋네요. 근데 미리 보고 다 말해주고 빨리 코트 입고 싶다 진짜. 코트 한 5개 쟁여놨거든요. 기대하세요. 아, 생일도 지나야 된대요. 아 그러네. 그러면 그냥 포기하세요. 아, 1년이 네, 남았네. 포기하세요. 네. 재밌는 거 많이 나올 거예요. 맞아요. 재밌어요. 아카데미아. 케이타 형도 꼭 보세요. 혹시 어, 오크노 히어로 아카데미아. 아 아니 그거 한번 봤는데 재밌었어. 얼죽코. 얼죽아죠. 저 얼죽아요. 저도 얼죽아. 얼죽코예요. It's my birthd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bro. Happy birthday, bro. Happy birthday, bro. 졸리냐고요? 아니요. 애니 추천이요? 애니 추천. 저는 그 먼치킨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 어 어떤 클로분이 개들의 이름을 짓고 싶대요. 강아지 이름 추천해달래요. 강아지 이름이요? 네. 강아지 이름이요? 그... 저는 깡똥이요. 깡똥이요? 네. 약간 똥강아지를 조금 반대로 약간 역순환해서 깡똥이. 근데 휘! 네? 케이타 도안! 그래서 세 마리. 아, 아, 저, 아, 우리 아, 깜짝 놀랐네. 오! 와우 와우. 아. 재밌다. 재밌다. 도안이 최고야. 그래요. 강아지는 사람 이름처럼 지어야 잘 산대요. 오래 산대요. 우리 그래? 도안이 그럼... 우리 도안이 얼마나 좋아. 우리 도안이 기다려. 손 도안이 도안이 왈왈 왈. 아이 재밌다. 와우. 그래서 저도 만약에 제 강아지 뭐 이렇게 고양이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다면 네. 이름을 사람 이름처럼 지어줄 거예요. 사람 이름처럼? 네. 좋네요. 사람 이름. 저는 무조건 도안이로 할게요. 네. 요즘 즐겨 듣는 노래 있어요? 그래요? 저 그 이제 퓨전 국악 제 많이 듣는데 요즘 그 중에 이제 비단
선배님들 있어요. 짧게 싸비 선수만 딱 들어주지. 열리지가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들은 지 얼마 안 됐어 지금. 아 그래? 괜찮아요. 노래만 딱. 요즘 국악 쪽에 또 이렇게 관심이 생겨가지고 이게 들으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한번 들어보세요. 오케이. 나왔어요? 아 노래 들어달라고요? 아 안 나왔어요? 네? 아 그럼 제가 요즘 빠진 노래 딱 싸비만 아, 틀게요 저는. 아 그럼 싸비 한 번씩 형만 틀고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이런 세키지 선배님 소리꾼 노래를 정말 많이 듣는 노래 진짜 좋다. 아, 너무 좋아요. 이것도 약간 좀 그런 풍이잖아요. 그쵸 그쵸. 약간 아, 맞아요 맞아요. 국악 네, 느낌? 약간 좀 뮤직비디오도 네, 차가운 느낌. 네 나고. 너무 멋있어요. CG 효과 너무 멋있고. 혹시 케이타에 요즘 추천 노래가 있다면 한 개? 저는 저는 CIX 선배님의 웨이브. 그것도 싸비 아, 하나 빠르게 틀까요? 좋아요. 클로분들을 위해 진짜 배드드림 좋은 거 꼭 한번 들어봐. 클루를 위해 마지막 자기 전 자장가 같은 느낌 틀어주세요. 갑자기 대금 소리가 와 너무 좋네요. 이게 진짜 신경을 울리는 소리군요. 대금 와 해금 소리도 나오는데 와 너무 좋아요. 어 근데 어디선가 뭔가 이게 보이는데 이게 뭐죠? 이게 보이는 것 같은데. 벌써? 빠르게 캡처 타임 딱 3개 해드릴까요? 벌써요? 딱 포즈 딱 느낌 아시죠? 세 가지 포즈? 알죠. 그럼 할게요. 3, 2, 1. 오, 제대로 하시네요. 자, 다음 3, 2, 1. 3, 2, 1. 그러면 이제 저희는 가야 돼요. 형이 깔끔해. 나는 타워 못 끄겠어. 나 사실 어떻게 끄는지 모르겠어. 안녕 클루. 오늘도 사랑해. 안녕. 어흥.